지금 하셨던 실력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틀렸던 것들은 좀 최근 개정된 거나 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는 걸로 생각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복습하실 거지 않았습니까? 이거 버릴 거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 1회 거나 2회 거 다시 한번 시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해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2회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똑같이 틀리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시험장 가도 똑같이 틀리실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만큼은 별표 해놓고 따로 한번 다시 정리하시 나가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두번 봤는데 두번 개틀리더라. 그 문제만큼은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십니다. 하여튼 이번 2회 문제는 좀 난이도는 높지만 최근 개정된 사항들을 많이 반영해 놨기 때문에 눈에 익혀 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회 3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폐지하려는 경우,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는 지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대신 경미한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동원해 놓으시고 90일 이내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해야 한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보상해 줘야 되죠. 그 보상과 관련된 협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은 작년에 개정된 지문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 한번 분양받은 자는 몇 년? 5년 안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이분들은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시에도 공람 절차 거쳐야 되죠.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정비 계획 위반할 때와 정비 구역 해제할 때,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은 딱 3개만큼은 30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24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선 1번이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한다. 가로 속에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조합원 될수 있습니다. 동의한 자가 조합원 되기 때문에 그 자에게 공급하면 물량이 텅텅 남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조달할 수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는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하고 지상권자에게까지 분양하게 되면 아파트 물량은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건축물 소유한 지상권자라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한 지상권자는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해하신 겁니까? 그렇게 1번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으면 이제 건물 철거할 수 있거든요. 철거할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 소유할 수 없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부터 이전 고시한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 사용 소유할 수 없다. 끝에 없다라 해서 이것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빈집 오래 방치해서 안 되거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철거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서울 같은 경우에 빈집이 10년,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아파트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 범죄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하고자 한다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건물 없어졌다지만 개별 건축물마다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 대장상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하게 되면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물은 없지만 대장에만 건축물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관장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 소유자 동의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왜 시장 군수 등에 허가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에 관한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에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번에 재건축도 용적률 500% 해서 초과되는 용적률을 주택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상향 초청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우선 인수한다. 이것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시도이사, 시장 군수 등이 우선 인수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임대아파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취득한다? 서울시장이. 그리고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디다? SH공사.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SH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아파트를 삼성과 현대가 함께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좋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LH 보면 이 LH를 어르신들은 LH를 하지 않고 내 아파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내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한 1000세대, 2000세대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래 임대아파트는 누가 인수한다? 지도이사와 시장 군수가 인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인수하게 되었을 때 관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이들이 인수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주택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수하기 곤란하면 주택공사에게 인수 요청한다. 장관에게 요청한다.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공사 있거든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공사 소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택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주택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뺀 지방도시에 뭐 세종시든 대전이든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나라에 기부체납하게 되면 그 임대아파트 단지는 어디에서 관리한다? 주택관리공단. 서울은 SH공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것 잘 알고 있다? 처음 들어본다. 예, 그냥 얘는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의미 두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 인수해야 된다? 시도, 지사, 시장, 분수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서울은 누가? 서울시장이.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십니다. 다음 5번은 그냥 한번 보는 걸로 지나가십니다. 25번입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 설명을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같은 용도란 말 찾으셨죠?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상원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고 동일한 시설군 속에 같은 용도 동일한 용도란 말 보게 되면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같은 용도란 말 보게 되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라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은 충분히 아시죠? 단독택은 주거물 소유권에 해당되고 일반 음식점은 이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 근주기 기억나시면 주거물 소유권에서 근린 생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그냥 보시고 3번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설계와 사용 승인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은 사용 승인 준용이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합이 100 이상인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지만 사용 승인 대상 중에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이란 말 확인하면 사용 승인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 승인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운동실이라는 말 보게 되면 다판 운숙이란 말 기억난다? 영업 지서군이죠. 수련실이라는 말 보게 되면 노교소의 야 기억난다? 교육복지시설군입니다. 영업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하위 예, 우리 이것 적어놓고 하자. 자산 전문 교영입니까? 영교입니까? 운동시설은 어디? 영업시설군. 수련실은 어디? 교육복지시설군. 그래서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하여튼 용도 변경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1번과 5번 같은 팩트 나오게 되면 자산 전문 연결 근주기 적어놓고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25번은 답이 4번입니다. 맞추셨죠? 앞으로 연습 몇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예, 26번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는 시설 아닌 것. 답은 5번입니다. 끝에 원자로 끝나게 되면 죄다 일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제과점이나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서 그 바닥 면적합이 400제곱미터면 일종 근린 생활설이다. 이종 근린 생활설이다. 2종입니다. 우리 약속하실 게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은 300 미만은 1종이고 300 이상은 2종입니다. 그래서 이 제과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 크기에 따라 1종도 되고 2종도 되게 됩니다. 특히 중개 사무소와 관련되어서는 30 미만은 1종, 30 이상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업무 시설. 기획 부동산이죠. 우리도 한번 꼭 기획 부동산을 차리면 큰돈 한번 땡기지 않겠습니까? 남들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한번 해보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시게 되면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특광 예외적인 건축 허가 권자이고 2번 기획조정장관은 국민경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데 장관에 요청하면 장관이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토관리란 말 보게 되면 국장이 직접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고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경제, 주무부처장관이 네 가지 사유로 요청하게 되면 국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죠. 제한기한은 몇 년? 2년.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2번에 관한 사항은 개정사항이 거의 없다 보니 시험이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해서 장관에게 건축 허가 제한 요청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교육감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교육이 아니라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그 네 가지 사유에 한정되었으면 건축 허가 제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장관이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은 요청한다 못한다. 그걸 가장 최근에 시험에 냈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연락 투출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 기간이 2년. 연장하게 되면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드립니다. 16층 이상이거나 아니나 16층 이상이고 엔드 개념이어야 됩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16층과 연면적 10만 사이에 이거나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미로 우리 또 봐주시는데 건축법상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 초과하는 때 승용 승강기에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이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이며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승용 승강기입니다. 여기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가입해놨거든요. 이거나 아니다? 이거. 그래서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데 이때도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안전 영향 평가의 경우에도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이걸 건축허가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까? 특광입니까? 특광.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요건 충족했다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특광이 건축허가권자이죠. 얘는 16층도 되고 10만도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특광이 허가권자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3번은 안전영향평가 관련된 사항으로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4번은 우리 건축법은 필수적 건축허가 주소를 두고 있는데 2, 3은 6이죠. 허가받고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내 건축 허가받고 착수하지 않은 때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료 불가능하면 건축가 취소 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확실하고 6개월 지나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가 취소 하여야 한다. 이것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2, 3은 6이었습니다. 그 2, 3은 6에 해당되는 것 바로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규모 작죠.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기억난다? 대수원과 관련된 건축신고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원하는 때는 신고 대상이었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수원하는 때는 신고해야 되죠. 미만. 3층 미만은 2층 이하와 같은 것이죠. 미만은 그 숫자 뺀 낮은 숫자.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고 5번은 건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상인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건축물 건축 대수선을 허가받고 하거나 신고하고 한 때 공사 완료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3년 이내로 하는데 이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고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과 신고하고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공원 한가운데 편의점 하나씩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강에도 편의점 하나 있는데 한강의 가장 유명한 편의점은 어디다? 반포 미니스탑. 서울에 한강이 동서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자전거 타고 이쪽에서 자전거 타고 중간에 만날 장소가 바로 반포이거든요. 그 반포 미니스탑에는 라면 끓여 먹는 시설이 있습니다. 1시간 또는 1시간 반 자전거 타고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맛 있다 맛 없다. 거기다가 그냥 컵라면이 아니라 직접 끓여 먹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배고프니까. 예, 그래서 한강에서 가장 유명한 예, 중국집 아닙니다. 반포 미니스탑.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공원용지에 편의점 하나 두 개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걔가 공원에 만들어지는 편의점 그것 가설 건축물인데 걔는 뭐 받고? 허가받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애인 명의 한 100개 빌려다가 뭐 호수공원이나 그런 곳에 편의점 입찰 받을 때 있거든요. 100명 동원해서 입찰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높겠습니까? 나 혼자 신청하면 당첨되겠습니까? 100명이. 그래서 명의 빌려서 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당첨되고 나면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때도 남습니다. 보람의 공원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 이용자가 30만 명인데 동네 편의점 딱 하나 있거든요. 장사 잘 된다. 보람의 공원. 잘.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얘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얘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현장 사무실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경미한 것이다.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상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지 언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28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몇 번 체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그 기간 2년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연장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연장하면 1년 연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연장 기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정식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그 사용 승인 받은 이후 건축물 대장 작성되고 이 대장 토대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이후에 분양할 수 있거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대장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아먹을 수 없거든요. 허가권자가 다급한 상황입니까? 건축주가 다급한 상황입니까? 건축주가 다급하기 때문에 기간 몇 년 연장한다 이런 거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공사 잘 끝내고 재빨리 사용 승인 받고 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대장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연장하게 되었을 때 1년 연장한다, 2년 연장한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건축주가 알아서 빨리 공사를 합니다. 제때 공사 안 하면 이자 내느라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 사용만큼은 몇 년 연장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것은 건축물 대장은 특광이 작성한다. 시군구청장 한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특광이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했다면 해당 건축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을 알건 대장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광이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하면 지체 없이 분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 대장 작성하게 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5번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본 적 없다. 이제 봤다. 예, 29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 1번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네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서 아닙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구역 지정하고 몇 년? 오착하면 5년 내 착수하지 않는다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착 건축신고입니다. 3착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그리고 5착 주택법의 지구단위계획 주민 이반 제한하여 결정되었다면 5착 국회법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특별건축 지정하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몇 년?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5착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국계법의 국토계획법의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놓습니다. 1착, 3착, 5착 뺀 나머지는 다 2착입니다. 4번 꼭 눈에 익혀놓습니다. 가로 속에 용도 지역 등의 변경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포함한 대로 바뀌어 있으면 바로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셨던 특별건축구역은 주상공에 지정하겠습니까 녹관농장에 지정하겠습니까? 제발 어디에 주상공에 우리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상하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용산 가본 적 없지만 MB 때 용산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하고 국제도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용산은 주상공입니다. 용도지역 바뀔 필요 없죠. 반면에 전산택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에 전산택이 지정되기 때문에 얘는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로 변경되는 것을 의지하지만 특별건축구역은 도시로 바뀔 필요 있다 없다. 애초에 도시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우리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어디에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 여의도 한번 가보시게 되면 국회의사당 앞에는 꼭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또는 정당 사무실 하나씩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임대하면 떼도 못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 장소를 알아보고 그걸 중개 알선하는 것도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일단 시험이 급하다. 하여튼 우리 4번과 관련되어서는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5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시의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이들은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30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건축협정 폐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저는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폐지할 때는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작년 우리 기출문제에는 결합건축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저 결합건축과 항상 비교되는 것이 건축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건축은 내년에 대폭 개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시험 낼 필요 없지만 기본적인 비교 사항을 파악해 놓습니다. 첫 번째, 이 결합건축 체결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을 함께 보시는데 이 결합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100m 이내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합건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 쓰지 않는 용적률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다른 토지에 넘겨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체결하게 되고 내 땅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1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냥 건축하는 겁니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 빌려 건물 건축했다면 견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상호 설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합건축과 관련된 유지기한은 몇 년? 30년으로 하고 30년 지나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전원 합의해야 되죠. 그리고 15층짜리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15층짜리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그냥 폐지할 수 있습니까? 철거하고 폐지하는 것입니까? 철거 해체하고 폐지합니다.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한다면 그냥 해체한다. 신고하고 해체한다. 신고하고 해체하게 됩니다. 반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에 여러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하여 시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협정과 관련된 체결을 뭐 받아야 된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했던 때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지나야 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자 얼마? 과반수 동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건축 협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체결과 관련되어서는 전원 동의입니다. 대신 결합건축 가지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뭐 받을 것?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허가권자이다, 인가권자이다.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에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건축협정의 경우는 몇 년? 20년 지나야 됩니다. 여기 30년과 관련되어서는 지상권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독택과 관련되어 20년 정도 지나면 건물 가치 남아있다 없어진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20년이라는 것을 건축협정에서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는 30년이고 하나는 20년이라는 것 각각 살펴보시고 특별히 결합건축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하여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얼마?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 절차만큼은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자민연의 국회의원이셨던 이건계라는 분 잘 알고 있다. 대지주 건계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여섯 가지 규정에 대해 통합 적용할 수 있거든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처리할 사안이지 건축협정에서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건계란 분 들어본 적 있다?
자민연 국회의원이셨거든요. 진짜 이것 때문에 그분까지 동원하고 참 저도 애처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분 땅 많다 작은 분이다. 땅 많다 작은 분이다. 땅 많은 분. 과거 국회의원 하실 정도면 자민연 국회의원 하실 정도면 땅 부자지 않겠습니까? 그분 생각하시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연상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냥 대지주 근계라도. 예, 하여튼 별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3번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놓으시고, 그리고 4번은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뭐 해라? 신고해라. 그냥 눈에 익혀놓습니다. 이거 시험에 낼일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5번은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다 승계되죠. 특별 승계에 따르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이 있다면 승계한다, 승계 안 된다. 무조건 승계된다. 승계 이야기를 하면 항상 승계된다. 그걸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31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조정 신청이 있으면 며칠? 60일. 재정 신청이 있으면 며칠? 120일. 60일과 120일. 조정 기간은 60일이고 재정 기간은 121일이 됩니다. 이거 작년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갔거든요. 원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32번입니다. 주택법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적 또는 준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말 없다고 하면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으로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하고 세대 수는 딱 하나만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다중생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얘는 바닥 면적합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설이고요. 500 이상 고시원 다중생활설이면 숙박설로 분류되게 됩니다. 얘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무실의 규모가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설이고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 이듯이 이 다중생활설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설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3번 그냥 한번 봐주시고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 기준은 3분의 1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개조하게 되면 2도 나와야 되고 10분의 1도 나와야 되고 3분의 1도 나와야 된다. 잘본적 있다? 이거 꼭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한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전체 10분의 1, 동의 3분의 1. 이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전용적의 3분의 1,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죠. 구분 생활할 수 있다. 그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과 단지 밖의 기관설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이라 하고 가스, 통신, 지역난방 세 가지 가로였습니다. 얘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 포함한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33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조합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본다란 말쓸 필요 없습니다. 왜?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은 조합 당연히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발기는 언제?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되며 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2년? 잘 몰라. 그냥 2년입니다.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면 사업 종결부를 결정해야 되고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조합 설립인가 받게 되면 당연히 주택조합 만들어진 것이고 발기인 등은 모두 조합에 가입돼야 되는데 이 발기인만큼은 특이하게 언제부터? 모집 신고한 날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아니라 모집 신고한 날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50. 조합 설립인가 받고자 한다면 사용권 앞에는 80. 소유권 앞에는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1번은 국민대 공급이란 말 보게 되면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하고 설립한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냥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는데 앞에 국민대 공급이란 말 보게 되면 신고하고 설립합니다. 이들은 주택공사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하는 것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받으려고 공무원끼리 직장주택조합 설립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직장주택조합 만들게 되면 뭐하고 만든다? 신고하고 만든다. 그리고 2번 조합은 수입니다. 조합은 구성원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최소 몇 명? 20명. 이러한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은 리 모든 주택조합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로 속에 리 모든 주택조합 제외입니다. 여기 리 모든 주택조합은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사업과 동별 리모델사업 가능하거든요. 한 동의 세대수가 10세대, 12세대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20명 만에 12명 가지고도 조합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 모든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는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냥 어렵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34번은 주택사항 사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 나오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답은 2번입니다. 주택사항 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상환 사채는 상환이라 말 보게 되면 기명 증권이다, 무기명 증권이다. 기명.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번 주택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은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하여튼 주택공사가 공공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사채 효력 상실한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보증받아 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 상실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5번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을 까질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 발행 한 날부터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은 우리가 청약통장 이용해서 청약신청에서 당첨되게 되면 사업체와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분양권이 되어버립니다. 이 분양권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하고 이러한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한 자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사업 주체와 소유 사업체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이후에는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분양권은 언제부터?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분양권이라 하고 여기 주택 상사채 상환 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공급 계약 체결한 때이거든요. 분양권 전 상태이죠. 이 주택 상사채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급돼서 불안 금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를 3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공인중개사법도 잘하고 있으시죠? 약간만 더 하시면 80 넘기지 않겠습니까? 예, 공법에서 60 받을 정도면 중개사법은 90 넘습니다. 공법. 예, 중개사법 하면 잘할 수 있다. 예, 안 해서 그렇지. 35원입니다. 35원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오늘 농지법도 어느 정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택지, 취득 등의 시행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주소로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몇 년 안에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때 이때 사업 시행은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 앞에는 뭐 놔야 됩니까? 이착. 3년이 아니라 2년 내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것만 보고 좀 쉬었다 하십니다. 주택건설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의 공공사업주체가 국민대건설 목적으로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공유지 중에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국유재산은 뭐만? 일반재산만 매각하고 매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 절차를 따릅니다. 그 공매는 수익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저 공매 방법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저 국공유지를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면 공매 방법으로 공급한 거 아니죠. 그런 특혜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몇 년 안에 공사해야 된다. 완공입니까? 착공입니까? 착공. 착공하지 않다면 환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채비지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 매각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채비지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싸게 매각한다, 비싸게 매각한다. 비싸게. 그러면 이런 채비지는 도시개발사업 결과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상공이거든요. 뭘로 매각하는 게 시행자에게는 큰 이익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비지를 국민대 건설용지로 매각하게 되면 전부 매각한다. 50% 2분의 1만 매각한다. 그래서 저 채비지를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채비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 매각할 수 있고 저렇게 매각하게 되면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하며 임대대 건설 목적일 때는 조성 원가를 기준한다. 그 말 기억 안 난다. 안 난다. 그냥 채비지와 관련되어서는 원래 상업적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법 규정에 따라 국민대 건설 용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채비 전체 면적의 얼마? 2분의 1. 나는 본 적? 예, 저거는 있다. 아까는 없다. 예, 저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국가 지방 자치 소유의 땅은 구미대 규모의 주택을 얼마? 50%. 그래서 500세대 중에 250세대를 구미대 규모로 건설하면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은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 얻으면 사업 인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주체가 국가 주택공사면 수수료 2%이다 4%이다. 국가가 맡기면 2%, 민간이 맡기면 4%. 국가 주택공사가 보상금 맡기게 되면 위탁하면 그때는 얼마? 2%. 도시개발조합이 맡기면 4%. 그리고 5번 채비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 우선 매각한다.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6번부터 해나가십니다.